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경제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이익경영에서 그 관리회 비용을 통해서 수익사업 법인세 하고요, 이익경영 처분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관리 폼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그 우리관리 폼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좀 엑셀을 수정을 해서 만들었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육을 갔다 와가지고요, 지난주에 영상 하나도 못 올려서 요거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관리의 수입은요, 관리의 수익과 관리의 비용으로 나누고요. 관리의 수입 안에는 공동기여, 즉 입주자 플러스 사용자 기여분과 입주자 기여 수입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를 통해서요, 실질적으로 법인세에 수익사업 법인세를 배분하는 것은요, 수익 사업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에서 전체적으로 모두 다 수익 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 수입, 즉 세금 계산서 발행한 수입 등그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 수입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0% 송금 산입,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서 100% 송금 산입되기 때문에 법인세 계산할 때는 모두 다 송금 산입된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활용이 있다면 재활용 분리수거비에 대해서 재활용 분리수거비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는 수익과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분리수거비를 법인세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가 만약에 공인인증 방글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수익사업으로, 수입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받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다면 공인인증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배분 현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재활용 분리수거 수당이나 전기검침 수당이 급여에 넣어서 산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이렇게 비용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공동기여 수익과 입자 기여 수입으로 나누고요. 수입 중에서 광고 수입 중이나 재활용품 수입, 검침 수당 수입이 있습니다. 자, 광고 수입은요, 실질적으로 내부인이든 외부인이든 이거는 수익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서 광고 수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든 발행하지 않든 외부 수입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승강기 수입이라던가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외부 수입이 아니라 내부인이 사용을 했다면, 내부 입주자만 한정적으로 사용을 했다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이 부분은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내용이거나 수익사업이라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익으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때요, 2월 이익잉여금 등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입주자 기여분에서 내야 합니까? 공동 기여분에서 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각각 해당되는 공동 기여분에서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 그리고 입주자 기여분에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해서 아래와 같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2626 40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이 금액에 공동기여 수입의 2626400의 10%인 26만 원 정도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즉 이자 수입의 100%, 기타 수입의 50%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아예 이자 수입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을 기재하지 않은 금액 중에서 기타 수입의 50%를 해서 과세 표준액을 131320으로 합니다.
그 이후에 과세 표준액의 10%인 131320과 그 금액의 10%인 지방소득세, 법인세의 10%를 계산해 줍니다. 입주자 기여 수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개기 임대 수입 중에 관련 비용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 150만 원을 아래로 내리고요. 이자 수입을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는 이자 수입은 100% 송금 산입되기 때문에 고유목적 사후 준비금 50%를 송금 산입해서 75만 원이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과세 표준액 75만 원에 10%인 7만 5천 원과 지방소득세 7,500 원을 계산하여 줍니다. 이 금액들을 각각 관리의 수입 적립금에서 법인세에 기재해 줍니다. 공동기업분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에 과세 표준액을 구하고 과세 표준액의 10%를 법인세, 또 10%를 주민세로 계산하여 법인세 등으로 기재해 주는 겁니다. 입주자 기여 수입 역시 마찬가지이며 모든 입주자 기여 수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 사업에 관련된 수입만을 법인세에 넣습니다. 여기에 장기수선 충당금 이자 수입이 있지만 이 금액은 100% 송금 산입되기 때문에 아예 계산할 때 넣고 빼는 것이 돈돈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익사업 부분에서 법인세에 산출한 내용에 대해서 각각 공동기여 수입에 대한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 표준액을 구하고 그 과세 표준액에 송금 산입하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50% 곱하여 과세 표준액의 50%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하여서 수입사업 내역 중에서 표기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 역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지의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작년에 처분하지 않은 금액인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이 없으므로 당기에 처분해야 될 당기 순이익을 표기합니다. 당기에 표시된 이익잉여금을 실질적으로 예비비 적립금과 관리비 차감 적립금은 공동기여분,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 기여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장기수선 이상 충당금과 중개기 임대 수입을 더한 금액 중에서 법인세와 장기수선 충당금 기중에, 그러니까 그 회기 중에 대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결산으로 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입주자 기여분 말고 공동기여분의 경우에도 예비비 적립금과 관리비 차감 적립금을 관리 규약에 의거하여 20%와 80%로 나누어 적립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요 잡수입은 어디를 보고 처리하냐고 물어보십니다. 잡수입은 여러분의 관리 규약에 따라서 처분하셔야 하며, 관리 규약에 맞지 않는 내용은 처분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단지를 예를 들어서 처분해 보았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 표에서는 이자 수입에 대해서 아예 넣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넣으시려면 차변과 대변을 동일하게 하여서 없애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